아니야. 일단 반없이 내고 가세요. 그럼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음성쌤은 괜히 빛이죠. 아, 진짜입니다. 미식회 머리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미식회 삼형제 중 막내를 맡고 있는 AD입니다. 저는 천안에서 김정민 원장과 함께 필라테스 에이드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.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. 사실은 아직도 그래. 아니, 사실 나는 여기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. 영원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. 영상 찍어서 만들고 편집하고 보여주고. 저는 필라테스를 잘 못해요. 전혀 상상도 못했고 언젠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만 있었지. 이게 내가 갑자기 강사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김 원장의 진로의 방향성을 같이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길까지 온 것 같고. 요래 전화 왔대. 예신다 귀가 머무르고 귀가 머무르고 올라오세요. 그렇죠. 다시 스위치 시작. 하나 스위치. 이거 비디오 맞아요? 네? 비디오 맞아요. 인사 인사. 아 네. 인사 안 했어요? 인사 드리는 건가? 맞지? 어디 가는 거죠 저희? 이거 타고 어디 가는 건가요? 저희 났습니다. 인사 안 했어요? 제 마지막으로 네. 와, 이거 뭐지? 네트 너무 힘들. 아, 올라오고, and 마지막 하나만 더. 제 특기예요? 네. 어, 오케이 넘어갈게요. 이따가 볼게요. 안쪽으로 확실하게 열어요. 열어서 척추가 그 위로 올라와서 들어와요. 그러면서 더 안에서 깊은 컬. 가볍게 무릎 조심하세요. 뒤에. 이렇게 네, 집중시켜주십시오. 오케이. 뭐야?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잘못했어요? 잘못했죠? 네, 이거 앞에서 이거 스프레이 조절하면 진짜 발작 버튼이에요. 다들 이상한 것 같아. 그거 하나 가지고 뭘 하는 거야, 다들. 다칠까봐. 시원하네. 다리는 엄청 멋있게 뻗었는데. 넙. 멍청보다 떨어지지 않게 좀 더 위로 걸어봐요. 얼굴은 무엇인가요? 엑셀을 지금 몇 개씩 할까요? 단계요. 아우 지라요. 몇 개씩 할까요? 저희 중국이에요. 하지 마세요. 진심이에요. 옛날에 에이드 센 크리스 크로스 안 하고 놀았어요. 한국이? 어디로 가라고요? 둘 다 양쪽 지역 중에서 뭘 선택하면 되는데요? 피해가 쓸 거 없어. 잡아줄게.
그만 주절대요? 여기 다 웃으대라? 오빠예요? 더 이뻐요. 왜 안 괜찮아 보이는데 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? 주변 집이냐? 주변 집 가슴을 쉬는지 생사 확인을 해야 다음 등장을 시키지. 듣는 내가 할래. 길게 트롤려. 왜 발 뒤꿈치를 들어? 뒤꿈치 내려. 눌러. 페달을 들어서 뒤꿈치 들지. 여기 들어. 뒤꿈치 눌러. 제 자리. 우리 사람 기운 주세요. 1, 2, 3. 내려서 봐요. 2에서. 6, 7. 이제 들어가죠. 언제 끝나는데? 컨트롤 바나나 거 스텝 9까지 간다고? 저희는 저도 클래식 필라테스를 좋아하게 된 건 맞아요. 일반 회원님들이 보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필라테스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뭐 어린이건 할 것 없이 조금씩 해놓으면 교양처럼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저만큼 또는 저보다 훨씬 많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캐릭터를 잡은 것 같고, 에이드로 활동하면서 행복한 기억들 되게 많이 만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식회 활동이 저한테는 무언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, 그리고 제가 원했던 커뮤니티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. 굿바이 에이드.